네, 수출도 잘안 되고 내수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여기다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. 내년에는 신규 투자는 물론이고 이 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한세현 기자입니다.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경주 냉천공단입니다. 모기업 경영난으로 협력업체들까지 고사위기에 몰리며 매물로 나온 공장들이 부지기수입니다.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긴축경영을 선언하며 임직원 급여 반납 등을 통해 5천억 원 이상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. 대우조선해양은 본사와 당산동 사옥 매각에 나섰습니다. 이런 긴축 경영은 그보다 사정이 나은 기업들로 이어질 전망입니다.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고경영자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3곳 중 2곳가량은 내년에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지난해보다는 15%포인트 높아진 수치고요.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최고경영자 10명 중 7명은 현재 상황을 장기형 불황이라고 평가했고 4명은 현재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또 긴축 경영을 위해 투자와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. 또 경제 체질의 개선, 또 새로운 먹거리 같은 성장 정책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긴축 경영에 따른 투자와 채용 축소 분위기가 그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SBS 한세연입니다.